애니멀 킹덤을 떠난 저희는 셔틀버스를 타고 할리우드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시간은 배차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기다리고 오는데 30분 이상 소요한 것 같아요. 저기 곤돌라같이 다니는 아이들은 디즈니에서 새로 준비 중인 스카이라이너입니다. 파크와 리조트들을 연결하는 이동수단인데 2019년 9월 29일 올해 운행을 시작한다고 해요. 드디어 할리우드 스튜디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매직밴드를 찍고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는 원데이 하프 티켓을 사서 오늘 하루 동안은 모든 파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지문을 찍는데 자꾸 에러가 나서 입장하는데 꽤 오래 걸려서 좀 짜증났습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분위기에 기분이 바로 좋아졌어요. 할리우드 스튜디오는 할리우드 영화 테마로 만들어진 놀이공원인데 야자수와 건물들이 할리우드 느낌이 나고 레트로 디테일들이 어우러져 인생샷 천국입니다. 이곳을 두 번째로 온 가장 큰 이유는 점심 식사 때문인데요. 디즈니월드에서 가장 인기 많은 식당 중에 하나인 사이파이 다이닝에 가고 있습니다. 디즈니월드 식당은 원하는 날짜에 6개월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 있는 식당은 빨리 예약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디즈니 캐릭터들이 식당에 나타나서 같이 사진 찍어주는 캐릭터 다이닝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은데 그런 곳은 보통 인당 50불 정도 합니다. 반면 매직킹덤의 비아월 게스트나 저희가 지금 가는 사이파이 다이닝은 독특한 분위기에 맛도 기본은 하면서 가격도 착해서 예약하기가 더 힘든 식당이기도 해요. 저희는 3달 전부터 준비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제가 매일 앱을 열어서 캔슬되는 걸 기다리다가 출발하기 며칠 전에 겨우겨우 예약했습니다. 예약 시간보다 한 20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앞에서 사진도 찍고 메뉴 정독하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예약한 시간보다도 30분 정도를 더 기다리니 저희 차례가 왔습니다. Yes. How are you doing? Good, how are you? I'm great. Asking. Have you all been here before? The first time. First time? Oh my gosh. Well, my name's Catherine. I'm going to be your parking attendant. 이 식당이 자동차 극장 컨셉이라 안내해 주시는 분도 주차 도움이라고 하나 봅니다. If you guys need the restroom, it's going to be on the other hallway, okay? 생각보다 조용히 영화 보면서 밥 먹는 분위기라 조금 당황했네요. 차량이 의자이자 테이블이고 앞에 큰 스크린으로 옛날 영화나 광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원하고 분위기 좋고 갑자기 나른해집니다. 스크린 외의 벽면은 캘리포니아 야경으로 해둔 듯해요. 바깥쪽은 세트장 뒷면처럼 그냥 막 놔뒀습니다. 이 클래식화 디자인 테이블들은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런데 자리는 좀 비좁아서 불편해요. 화장실에 다녀오니 음료수가 와있고 조카는 특별히 불이 나오는 컵으로 시켜줬어요. 저는 바베큐 플래터를 시켰습니다. 먹을만은 했는데 어두워서 누가 먹다 남긴 것 같진 않네요. 풀도 백한가? 저희가 먹는 동안에는 반가운 통과제리 만화가 나왔어요.
기분 좋게 점심을 마치고 스타워즈 퍼레이드를 보러 나왔습니다. 원래 계획은 여기서도 인기 있는 놀이기구 두 개는 타려고 했는데 에프컷에 추가로 패스패스 예약한 놀이기구가 2시간 뒤라 뭘 탈 시간은 안 돼서 퍼레이드 보고 빨리 둘러만 보고 나가기로 했어요. 저는 스타워즈 팬이 아닌데도 저 놀이를 보니 흥분도 되고 무섭기도 했어요. You are here under the authority of me. 밝고 알록달록한 색감이 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여기선 저기 보이는 슬링키 독 대시랑 토이스토리 마니아가 가장 인기가 많다니 타실 분들은 꼭 패스패스 예약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엔 88열차나 프렌치 레볼루션 많이 하는데 나이가 든 저도 무서웠고 알록달록 보는 재미가 있긴 한데 저는 토이스토리 마니아도 아니라서 큰 감흥은 없었습니다. 큰 조카가 어릴 때 토이스토리를 많이 좋아했었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관심 없어 하는 모습을 보니 좀 서운하기도 했어요. 아쉬움 가득히 또 서둘러 에프컷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에프컷은 배를 이용해서 가보기로 했어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